네, 안녕하십니까. 재물 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이번에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이번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0년 정도간에 기출된 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추가해가지고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 먼저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이제 약술형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 자체가 이제 100점 만점에서 적게는 40점, 그리고 이제 많게는 60점까지 이렇게 배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약술형 문제인데, 또 계산 문제를 가지고 또 유형을 구분하면은 일단은 적합보험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공동해손 관련된 계산 문제,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합리적인 수리비 산정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돌, 선박이 충돌나서 이제 충돌 배상금까지 계산하는 문제, 이런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까지 20년 동안 보게 되면은 매년 한 문제 정도는 꼭 그 계산 문제로 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이나 공동해손 관련 세 가지 유형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씩 이렇게 주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약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짜리로 해서 보통 이제 네 문제 내지 여섯 문제까지 이렇게 기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준비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게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배점이 많은, 그 유형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계산 문제가 자체가 최소 40점에서 한 60점 정도 배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산 문제만 잘 풀더라도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과락은 조금 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이제 풀이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 배경 지식,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론들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지만이 계산 문제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준비하다 보면은 그 관련해서 또 약술형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산 문제만 어느 정도 준비하시더라도 과락 부분은 충분히 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약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셔도 한두 문제 정도는 아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 다 준비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문제로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게 좀 시간을 좀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그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 보니까,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하신다면은 이제 그 계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계산 문제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론 이런 것까지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많은 문제를 풀이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것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준비되어 있는 한 20년 정도의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냐 하면은, 여기 이제 풀이까지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하시고 나면은 그 문제만 가지고 문제만 보시고 이제 답안지 그냥 뭐 백지에 답안지에다가 그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만 갖추시면은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그 문제만 보고 답안 작성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같은 문제 한 문제를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은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냥 이제 눈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 보고 그다음에 답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갔을 때
풀이하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보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유형을 파악하면서 이제 답안 작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그것까지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1강 먼저 시작할 건데요. 요거는 지금 보게 되면은 2001년 문제입니다. 2001년. 그러니까 20년도 훨씬 더 전에 문제인데,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시험 가면은 문제가 기출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갖추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다 보면은 먼저 설령 15년 미만의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로 항해 중에 암초에 좌초가 됩니다. 좌초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좌초가 되는 사고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좌초가 되니까 그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은 선박도 더 위험해지고, 그리고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도, 선박이 뭐 어떻게 전손이 되거나 선박이 이제 좌초돼가지고 침몰되면은 그 안에 있는 화물 또한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선박과 화물을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구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구조. 구조돼가지고 피난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딱 읽어가면서 딱 그게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고 가다가 일단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구조되거나 아니면 예인되거나 피난항에 갔다. 그러면은 아, 요거는 공동해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해손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해손은 이게 그 공동해손이잖아요. 공동. 그러니까 공동, 그러니까 혼자만 부담하는 손해가 아닌 이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이 누구냐? 화물과 선박이 이 손해에 대해서 서로 분담을 하는 게 공동해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그러면은 공동해손에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는 이 주어지는 지문에서 손해가 있었거든요. 이 손해를 가지고 공동해손과 단독해손 뭐 이런 손해별로 일단 구분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그 공동해손 손해액이 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공동해손 손해액이 산정되면은 그 공동해손을 누가 분담해야 될지, 그 분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그리고 분담 가액이 산정되면은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될지, 그 부분을 어떻게 풀이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지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산할 수 있게끔 다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두면서 문제를 파악하시는 게 아마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이제 그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파악하면서 어떻게 풀지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푸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난항에서 보험자의 이제 검증인이 정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상 수리비가 선박의 시장 가액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주는 뭐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수리 후에 가액을 훨씬 초과하다 보니까 수리할 실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주는 항해를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선박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후 본선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을 이제 피난항에서 이제 화역해가지고 현지에서 매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적지가 운송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매각하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현지에서 매각을 해버리고, 그러고 이제 선박도 이제 수리할 실익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크랩, 고철로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주는 보험자에게 이제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구조비가 먼저 발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비는 어떻게 보면은 공동해손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이제 선주가 부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담한 그걸 가지고 이제 선박과 화물을 살리기 위해서 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 구조비에 대해서는 그 구조비는 공동해손에 해당이 되고, 그 공동해손은 이제 그 공동해손 행위로 살아남은 화물과 선박이 서로 분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선박도 이제 전손시키지 않습니까? 전손시키다보다는 이제 스크랩으로 현장을 그 스크랩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팔아버리다 보니까 선박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선체 보험자한테 클레임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근데 보니까 아마 전손 추정 전손 상태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수리 손상으로 이제 선체 보험자한테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음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공동해손을 정산하고 선박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총 보험금을 정산하시오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 이제 그 각종 수치가 주어지거든요. 계산할 수 있게끔 필요한 수치.
먼저 선박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이 이제 200만 US 달러로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ITC 헐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디덕터블은 5만 US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선박 정상 시장가액, 사운드 마켓 밸류는 보니까 100만 US 달러예요. 보게 되면 아마 보험 가입할 당시에, 그때 그 당시에 선박은 아마 그 당시 선박 가액은 200만 불 정도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선박 시장 가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간에 따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지고 항상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사고 당시, 이 사고 났을 당시에 선박 가액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0만 US 달러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실제 가액은 100만 US 달러인데 보험에는 200만 US 달러로 가입되죠. 그렇다 보니까 보험이 훨씬 더 많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부 보험은 전혀 적용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 만약에 선박 시장가액이 100만 불인데 보험을 50만 불로 가입되어 있다면은 일부 보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 보험이 되면은 뭐 나중에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올 건데, 일부 보험일 때는 또 공동에서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또 있게 되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이제 일부 보험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전부 보험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손상 상태에서 순매각금, 이건 이제 선박이 이제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팔았는 금액이 30만 US 달러입니다. 그리고 화물, 여기 화물이 실려있지 않습니까? 화물의 CIF 송장가액, CIF 가액이 100만 US 달러입니다. 그리고 화물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목적항으로 운송하는 것보다는 현지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팔은 게 80만 US 달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초, 선박이 먼저 가다 자초됐지 않습니까? 자초 사고가 났고 그 자초로 인한 손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손상에 대한 이제 수리를 안 했으니까 예상 수리비가 나오겠죠. 예상 수리비가 60만 US 달러예요. 그 다음에 또 구조 작업 중에 이제 자초가 된 사고가 있고, 자초가 돼서 손상이 났고 그 자초된 상황에서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구조를 하다 보면은 또 추가로 손상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예상 수리비가 50만 US 달러.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독 훼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동 훼손 희생손에 해당, 세크리파이스 희생손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비를 포함한 총 공동 훼손, 이게 공동 훼손 손해라는 거죠. General Average 공동 훼손 손해, 공동 훼손 비용 손해. 그 다음에 운송계약상 운임 및 공동훼손 조항은, 요거는 이제 프레이트, 그러니까 운임이 선불 운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찌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환불이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가게 되면은 선주 입장에서는 화주한테 화물에 대한 운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운임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운임은 선적하고 이제 그 선적지에서 출항하고 나면은 출항하고 며칠 내에 운임을 선불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떠한 사고가 나가지고 화물이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운임이 환급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물론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운임은 이미 이제 다 받고, 운임에 대한, 그러니까 사고 나더라도 운임에 대한 손실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훼손 상황이 생기더라도 운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운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화물과 선박에 대해서만 공동훼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거, 그 YER 규칙, 1974년 규칙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커미션이나 이자, 요거는 무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훼손 상황에서 이 말이 없다면 항상 커미션이나 이자 부분도 추가해서 계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공동훼손 상황일 때는 이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출발항에서 화물을 적재하지 않습니까? 화물을 싣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초사고가 납니다. 자초사고. 요건 어떻게 보면 단독에선 PA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 조치가 어떻게 보면 공동에선 상황. 그리고 어떻게 되냐? 피난항에서 예인선이 가서 이제 선박이 그거 자초돼 있으니까 구조를 해가지고 피난항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가가지고
여기 손상 검사를 해보니까 선박의 손상 상태가 너무 심해. 그래서 수리하는 게 수리할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박은 이제 수리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항해까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화물을 매각하고 선주는 선박 손상에 대해서 선체 보험자한테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조치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해선 해당이 된다는 거. 그리고 피난항에 가서 이런 부분, 이런 이제 항해를 포기하고 선박을 매각했을 때 금액, 그리고 화물도 그 현장에서 매각해서 금액.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자초 손상, 요 자초 손상으로 인한 예상 수리비 60만, 그다음에 요거 그거 구조를 하면서 발생된 추가 손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해선 희생 손해에 대한 예상 수리비가 50만 유스 달러. 그리고 요 공동해선 조치를 취한 그 구조비, 구조한 비용이죠. 구조비를 포함한 총 공동해손이 50만 유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이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공동해손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손해를 가지고 공동해손이 어떤 건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공동해손.